전국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부족해지면서 경남에서 함안과 창녕, 고성 등 분단위 9개 지역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개발 지역에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5월 1일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4주기입니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 리얼돌 체험방이 논란입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4월 30일 경남에서는 4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사천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11명, 진주 6명, 창원 4명, 밀양 2명, 양산 함안 각 1명입니다. 사천에서는 유흥업소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천 전체 유흥단란주점 210개소는 5월 2일까지 자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이자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남에서 일부 지자체에 화이자 1차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경남도는 함안과 창녕, 고성, 남해와 하동, 산청, 함양, 거창과 합천 9개 군에서 화이자 1차 접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신규 1차 접종을 위한 추가 물량은 5월 중순쯤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항공국가산단과 밀양 나노국가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등 개발지역에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 감사위원회가 4월 30일 도내 6개 개발사업지에 대한 공무원과 가족 대상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의뢰한 4명 가운데 1명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아파트 등 5곳을 7억 1,500만 원에 사들여 9억 2,200만 원에 팔아 시세 차익 2억 700만 원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1명은 2015년 11월 형제들과 대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입해 2020년 1월 4억 2,8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시세 차익은 7,8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명은 부부 공동으로 토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 7,300만 원을, 나머지 한 명은 지인과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해 6,1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금 출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도 그 좀 큰 토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정확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런 간접 저항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소명 못하는 내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 대상은 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6개 개발지역, 14개 읍면동과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 추진부서와 인허가부서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좀비 속을 포함해 모두 2,540명입니다. 감사위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2차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7년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발생한 사고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크레인 사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5월 1일이면 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4주기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쯤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길이 60m, 무게 32톤짜리 타워 크레인과 충돌했습니다. 이후 타워 크레인 붐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건조 작업 중이던 선박을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6명이 숨졌고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근로자의 날이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한 달 뒤로 예정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휴일에 쉬지 못하고 특근 중이었습니다.
네, 사고 이후 현재 상황이 궁금한데요. 민주노총에서 논평도 냈죠. 조금이라도 개선된 부분 있습니까?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이 사고 이후에 꾸려졌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원단이 삼성중공업과 사고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데 책임자 형사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트라우마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한 재판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죽고 다치고 또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리고 노동 현장은 그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했던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가 개선되지는커녕 점점 더 고용 구조가 안 좋아지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피해자들만 기억하는 사고가 되는 건 아닐지 우려되는데요. 이번 주 추모 주간 운영되죠? 맞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주 추모 주간을 운영하는데요. 먼저 거제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옆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볼수 있도록 퇴근 선전도 합니다. 추모 문화제를 비롯해서 크레인 사고가 있었던 5월 1일 오후에는 피해 노동자 추모를 위한 묵념도 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30일 논평에서 이 추모 주간만큼은 비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이 당연히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사고 희생자들의 영령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 사고의 날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날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또 5월만큼은 이 안타까운 사고를 잠시라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함께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되짚어 봤습니다. 최근 경남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가 없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여론은 지금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해 시민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리얼돌 체험방의 부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업소는 법률상의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여부로 판단되는데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으로 누구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나 학교 주변으로 리얼돌 체험방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정작 제재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 업소 주변에 뿌려지는 낯뜨거운 홍보 전단지 등을 자라나는 아이들이 볼까 민망하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데 좀 있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니까 좀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 좀 약간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중이 보는 데서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체험방 주변 상인들도 거부감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가게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동네 이미지만 망친다는 반응입니다. 법이 없다고 사실상 뭐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거는 저는 사실상 그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법이라는 거는 뭐 사실상 그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부분에서 벗어난다면 사실상 그 부분은 뭐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성인들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건 심하지 않냐는 볼멘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인형에게 성매매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는 데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성역 해소가 어려운 소외 계층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뭐 필요한 사람들만 가고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안 가고 자기 마음 아닐까요? 상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고 인형이니까 뭐 인형은 아무 그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피해가 없으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논란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리얼돌 체험방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인형에도 인권이 있느냐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성들은 리얼돌이 여성의 생김새와 닮았고
영업 방식도 성매매 업소와 비슷해 리얼돌 체험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리얼돌 허용 여부를 놓고 온라인에서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 성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리얼돌 체험방. 첨예한 찬반 갈등 속에 시민들은 우선 교육시설 주변부터라도 관련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코로나19로 근심 속에 있는 부산의 골목 상권을 응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중구 부평깡통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각지, 해외에서까지 부산을 찾는 사람들은 꼭 한번 들르는 곳. 삶의 터전이자 부산의 명소 부평깡통시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나라 제2호의 시장이며 상설시장으로는 전국 최초의 시장으로 이 깡통시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부평시장과 깡통시장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제 부평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뭐 부산의 제일 유명한 어묵시장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깡통시장은 6.25 때 피난민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미군 구호물자가 부평시장 쪽에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상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제햄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깡통시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겁니다. 시장 골목골목 자리 잡은 550개 점포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부산의 대표 식품인 어묵과 맛깔나는 음식들, 의류, 수입품, 잡화까지 취급 품목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삭바삭, 고소한 부각은 그중에서도 단연 시장 내 최고의 인기 식품입니다. 채소류는 10가지가 있어요. 채소류 10가지, 그다음에 수산물 2가지, 12가지를 판매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는 즉석에서 바로 섭취하기 힘드니까 찹쌀풀 입혀서 말려가지고 애들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잘 드실 수 있게 여기서 바로 즉석에서 튀겨서 그날 제품만 바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당일 제품이니까 신선해서 그게 제일 좋고 이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아무래도 오래 두고 이렇게 안에 뭐 당연히 뭐 다 처리는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적석에서 바로 판매하면은 굉장히 기름 냄새도 안 나고 신선하고 그날 제품을 바로바로 눈으로 보고 직접 이렇게 튀기는 걸 보시고 바로 원하는 것만 담아드리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 손님과의 신뢰를 무기로 2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양식품 가게도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 만들든 조리 과정 하나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푹 삶은 잉어를 단지에 넣고 실세 없이 커다란 주걱을 휘젓습니다.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한 노하우 있다. 기계 대신 수작업이 수고스럽기도 하지만 이 같은 정성은 손님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처음에 이제 잘해드렸던 게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또 손님들을 모시고 오고 그 손님들이 또 손님들을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골목 전체에 가득합니다. 일단 가게 앞에 갔다 하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곳. 자타공인 부평 깡통시장의 1등 요리사 최서영 씨의 반찬 가게입니다. 우리는 그날그날 재료를 신선한 재료를 쓰고 그냥 하루 양만큼만 딱 해서 팔고요. 그리고 물건은 아주 최고로 품질이 제일 좋은 거 쓰고. 노릇노릇한 전과 튀김 종류만 10여 개.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그 맛을 한 번 본 사람은 꼭 다시 가게를 찾습니다. 계속 단거리에 계속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저런 것 같은 경우에도 간장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몇 통씩 사가거든. 예. 한 번 맛보신 거라면 딴 데 못 가고 우리 집으로 계속 옵니다. 예. 사거리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1890년대 형성됐을 때부터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친 부평 깡통시장. 13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 상인과 고객 간 신뢰의 덕, 시대의 변화,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발맞춰 진화를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부평깡통시장은 이 현대화 그 시설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이 현대화 사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 시장 상인들과 또 저희 의회 구청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차 게이트가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장 상인들과 시장 상인회가 지금 제일 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평강동 시장이 플랫폼이 되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전통 시장 전체가 어떤 활성화가 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 각 상인회들과 협조해서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것입니다. 지금 옛날 전통 재래시장이 아닌 지금은 전통시장으로 이제 바뀌어서 많은 지금 상인들이 고객들이 왔을 때 상인들과 서로 윙윙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의 과거 세대와 꿈과 희망을 지닌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곳. 그냥 꾸준히 요 그대로 좀 단골 손님들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손쉽게 사가실 수 있게. 이 가게 점점 넓혀가는 게 꿈이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부산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중구 부평강동 시장입니다. 4월 30일 오후 4시 15분쯤 밀양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밀양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진 지역이며 진원 깊이는 7km입니다. 119 종합상황실로 1건, 밀양시청으로 3건 등 모두 4건의 유감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이번을 포함해 모두 20차례 발생했습니다. 30일 오전 창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대회가 육상과 해상에서 열렸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마산수협 인직원과 지역 어업인 등이 참여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상에서는 어선 20여 척이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남을 비롯해 부산과 강원, 제주 등 전국 9개 권역에서 어업인 1,000여 명과 어선 500척이 동시에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고성 삼강 M&T가 캐나다 최대 그린 에너지 개발 투자 기업인 노스랜드 파워와 글로벌 해상 풍력 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삼강 M&T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노스랜드 파워가 개발하는 대만 등 아시아 지역 해상 풍력 단지에 하부 구조물을 제작해 공급합니다. 노스랜드 파워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1987년 설립돼 약 30년간 세계 전역에서 에너지 단지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삼도수군 통제원 일원에서 5월 7일과 8일 이틀간 열리는 통영문화제 야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통영 한산대천문화재단은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통해 동일 주소지에 한해 최대 4인까지 사전 예약으로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회당 최대 100명, 1일 최대 1,000명만 입장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만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만군은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86억 원을 들여 노후관 정비와 누수탐사, 유지관리 시스템 공사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82% 수준인 유수율을 2023년까지 85% 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예산 15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에 조성한 청년몰이 1년 만에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자를 유치해 임대료 1년치를 지원했지만 점포 절반의 문을 닫을 만큼 실패한 건데요. 중년몰로 변질된 청년몰, 더 이상 혈세 남기 없도록 우리 시민들 스스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